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등으로 신축된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걸로 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던 사례인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된 것으로 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는 매입임대의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달에 신축된 아파트인데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를 이용해 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일까 굉장히 의아하시죠? 분명히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게 재건축의 경우예요. 정비사업이죠. 자, 이렇게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됐는데 그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에 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변경신고한 경우입니다. 단기 민간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4년짜리에서 8년짜리로 바꾼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입주권 상태인 주택임대사업자가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여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바로 예시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설명드릴 이 예시 사례에 해당되시는 임대사업자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건데 이분들은 꼭 세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지리회신에 올라온, 언제 올라왔냐면 올해 9월 25일 날 올라온 사례입니다. 사례자의 질문을 보니까 장기 임대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이랑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법상 용어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으로서 일정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 장기 임대주택이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 등으로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되었는데 이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됐다면 안 됩니다. 아직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2020년 8월 18일 전에 취득 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권 변경 등록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취득 예정인 신축 아파트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바로 그렇죠, 입주권입니다. 권리 상태인 입주권, 이 입주권 상태에서 단기 민간 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변경 신고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주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기재부의 답을 보니까 어떻게 답을 줬냐면 재건축 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민특법,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죠. 이 법에 따른 기존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같은 법 5조에 따라 재건축으로 취득 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즉 입주권이죠.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이 입주권으로 2020년 8월 18일 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한 경우, 이 입주권 상태에서 단기 민간임대를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단기 임대를 준공공임대로 변경 신고하면 거주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이게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담고 있는 조항이죠. 그 조항에 따라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거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라고 한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글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죠?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표현해 봤습니다. 이 사례자는 A주택과 B주택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주택은 94년도 3월 달에 취득해서 실거주를 쭉 했겠죠. 그리고 B주택은 2004년도 1월 달에 취득했고요. 2013년 8월 달에 이 B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거죠. 단기 임대로. 그리고 나서 이 B주택이 이제 재건축 아파트여서 재건축이 진행이 돼가지고 2016년 11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입주권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A주택도 이것도 이제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2017년 8월 달에 역시 관리처분을 받고 입주권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B주택이 입주권 상태에서 2017년 11월 달에 철거가 됩니다. 멸실되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이 멸실을 이유로 해서 임대사업자를 말소해야 됩니다. 이제 말소 신청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 사유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임대사업자를 변경신고한 거죠. 지금 이 사례자도 2018년 1월 달에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신고,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변경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준공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됐습니다. A주택은 역시 이제 정비사업 등으로 철거되고 공사 끝나서 2021년 12월 달에 준공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됐고요. 새 아파트 되고 나서 이제 양도할 예정인데 이 A주택을 팔 때 거주주택인 A주택을 팔 때 과연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거냐? 라는 질문에서 네, 기재부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이 B아파트가 2021년 1월 달에 준공돼가지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최초로 공시된 기준시가, 최초 공시가격이 9억 2,300만 원입니다. 자, 이게 입주권 상태에서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바꿨으니까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돼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공시가격이 9억 2,300, 6억을 초과했거든요. 그러면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예전에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기 전에 아주 예전에 그때 그 룰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2013년도 8월 달에 단기임대로 등록할 때 이때 공시가격 기준 이때 6억 이하였다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비록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최초에 등록할 때 6억 이하였으니까 이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언제 폐지가 됐냐면 2020년 7월 10일 날 발표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안 됐거든요. 매입 임대 경우에. 그러면 원칙을 따져본다면 이 기재부 해석이 2020년 8월 18일 전에 변경신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2020년 7월 11일 전에 이렇게 바꿔야 맞거든요. 근데 이 한 달 더 미뤘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 입주권 상태에서 변경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신고한 날짜가 설사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 사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때는 아파트가 아닌 권리 상태죠. 입주권은 엄연히 주택이 아닙니다.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지만 어쨌든 권리예요. 그 자체는. 그래서 권리 상태에서 변경 신고한 거니까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입주권 상태에서 변경 신고했을 때 설사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된 시점이 우리가 아파트 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는 2020년 7월 11일 이후라 하더라도 이미 임대 사업자가 등록된 걸로 봐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해석으로 유추할 수 있는 추가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 여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것 이걸 같이 볼 텐데 먼저 추가 사례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내가 원래 이 정비사업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비사업이 될 그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권으로 바뀔 때 그 입주권을 뭐 단기임대에서 중공공임대로 바꾸는 경우 이게 된다면 이것도 되겠죠. 정비사업이 될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그 입주권을 가지고 2020년 8월 18일 전에 8월 18일 전이면 2020년 8월 17일까지입니다. 그 입주권에다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 경우도 가능하겠죠. 예. 변경 신고 가능하다면 신규 등록도 가능한 거니까.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것도 될 거냐면 정비사업 등으로 취득한 입주권이나 분양권. 앞선 그 사례자의 경우는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원조합원으로서 입주권 이 상태인 건데 원조합원이 아닌 승계받는 조합원이나 아니면 그냥 분양권을 뭐 취득했거나 분양권에 당첨됐거나 이제 이런 경우겠죠. 이렇게 취득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2020년 8월 18일 전, 즉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입주권 및 분양권 상태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 중공공임대로 등록한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 경우에는 어떤 단서가 붙냐면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이 새 아파트 임대 개실 그 당시 공시 가격이 6억 이하야 됩니다. 앞선 사례처럼 원조합원일 때는 애초에 등록했던 그때 시점에 공시 가격이 6억 이하면 됐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아직 한 번도 임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때 임대 개실 당시 공시 가격이 6억 이하일 때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설명 전에 말씀드렸던 원조합원은 맞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다가 입주권 상태에서 등록했을 때 이때 경우도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때 공시 가격이 6억 이하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먼저 말씀드렸던 이 기재부 해석 사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사례 자 이 경우에 신축 후 아파트를 등록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된 임대주택으로 봐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 물론 종부세 합산 배제는 이제 9.13 대책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도 종부세 합산 배제처럼 9.13 대책의 지역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이 지역 요건이라는 건 국내에 1세대가 주택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외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재부 해석의 요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이 아파트가 분명 이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이 되지 않지만 그 법이 생기기 전에 권리 상태,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권리 상태에서 뭐 단기 임대에서 중공공 임대로 변경 신고했거나 제가 유추한 사례 이렇게 권리 상태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했다면 이건 신축 돼가지고 아파트가 된 시점이 법이 바뀐 이후라 하더라도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걸로 봐가지고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주의하실 건 제가 유추할 수 있는 추가 사례 이 1번 있잖아요.
이 추가 사례의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추가 사례에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기재부나 국세청에 답변을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이제 이미 2020년 8월 18일 전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이 기준이 2020년 7월 11일 전일지도 모르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꼭 확인한 이후에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재부 해석 사례나 제가 유추했던 추가 사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실 거예요.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됐던 그 즈음에는 이렇게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 그 기간 제한이 있었거든요. 잔금 지급 예정일 이 날짜 기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3개월 전부터 잔금 치를 때까지 이 사이에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아주 예전에는 이 기간 제한이 없어가지고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그 권리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재부 해석 사례나 제가 유추했던 추가 사례 여기에 해당되시는 임대사업자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추가 사례는 제가 유추했던 사례니까 반드시 기재부나 국세청의 답변을 받고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